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3장 31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쭉 기록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서는 정착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가나안에는 누가 살아요? 일곱 족속이 살아.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아주 문화가 세큘러 문화, 세속적인 문화. 그래서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 정착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함과 우리 그 사람들 지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 사사들을 세웠어. 사사들, 용사들을 세웠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세루살렘을 세워갈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사사 같은 그런 종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사입니다. 당신은 사사입니다.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어둠이 있었던 그 어둠의 가정을 정말 예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쓰임받아야 될 텐데 어떤 때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쓰임받을 수 있고 부모가 쓰임받을 수 있고 누군가 쓰임받은 그 사람이 사사의 능력들이 임하여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집안을 변화시키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와 같은 그런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이 큰 사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우리는 사사를 대사사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소사사. 대사사는 주로 전쟁을 치른 사사예요. 큰 전쟁. 소사사는 행정. 대사사는 나라를 구하기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앞장서서 온몸으로 앞서서 이 큰 전쟁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대사사예요. 그런데 소사사는 큰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행정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나라의 전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행정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대사사예요 아니면 소사사예요? 빨리 대답해요. 소사사. 웃지만 말고. 소사사도 있고 대사. 누가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이 동네가 똑똑하네요. 다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는 어떤 때는 대사사처럼 싸워야 돼. 할렐루야. 어떤 때는 행정을 잘해서 평안하게 이끌어가야죠. 둘 다 중요하죠. 예. 이 대사사 중에서 특별히 예, 사사기서 3장에는 누가 나와요? 3장에는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 4장과 5장에는 누가 나와요? 드보라, 여자 사사죠. 6장, 7장, 8장에는 누가 나와요? 8장에는 기드온.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 이런 사사들은 대부분 다 대사사들이었어요. 이런 사사, 대사.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사는 삼갈. 따라합시다. 온니엘. 에훗. 삼갈. 예, 그리고 또 드보라.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요즘 여자분들이 엄청 일하잖아요.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죠. In the last day,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꿀 거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환상을 보다 애어나다 꿈을 꾸다. 다 전도할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녀 종들에게 내가 물붓듯 성령을 부신한 남녀 종들에게. 할렐루야. 남자든 여자든 매를 젠들 남자든 상관없이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하다 소리를 듣더니 목이 그냥 너무 막 쉬었네요. 그렇지만 오늘 또 힘있게 나왔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까지 있기가 힘들었는데 끝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속 광화문에 부어주시니까 거기를 그냥 끝까지 있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 저
백전사에 막 행진까지 행진까지 가는데 와 역시 백전사야 할렐루야. 백전사는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멘. 백전, 행진까지 가는데 내가 아 대단해. 아멘. 할렐루야. 자우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일라이자 목사님 그냥 길도 잊어버리도록 자기 임무는 일라이자 목사님을 잘 에스코트해야 되는데 그냥 행진까지 쫓아가니까 그냥 일라이자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나 한국 잘 길 모른다고 막 그런 자우가 큰 일도 하면서도 작은 일도 감당해내야 돼. 아멘. 아멘. 사역자들은 큰 그림을 보면서도 작은 일도 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그림을 보면서 작은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은 큰 일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3장에는 누구누구? 온니엘, 에훗, 삼가. 그 다음에 4장, 5장에는 누구예요? 드보라. 드보라. 4장에는 드보라의 전쟁이고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예요. 나는 신학대학 때 이 드보라의 노래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5장 31절 봐요.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해가 도둠같이 돋는 해를 Rising Su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톨레.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쓴 것은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이 구약성경의 70인역에는 아나톨레라고 써요. 아나톨레. 뭐라고요? 아나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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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나는 저희 어린 딸 메리한테 항상 너는 아나톨레다. 늘 아나톨레. 너는 세계적인 선교 사업가가 돼서 세계적인 선교사님들 도와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교 사업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리고 큰 선교 사업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비즈니스. 우리 열방 제재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할 때 돕는 주의 종들이 일하고 싶을 때 뒤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막 청년들이 막 사업가로 지금 달려가는데 너무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 아들의 저 딸의 저 사업에 엄청난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마지막 시대 현대 그 다음에 LG 그리고 정말 삼성을 능가하는 그런 선교적 기업이 일어나서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엄청난 부흥에 쓰임받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 세계에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엄청난 재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정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나톨레 역사. 드보라가 사장에서 전쟁하잖아요. 드보라가 전쟁할 때 1만 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을 일으켜서 전쟁하잖아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여성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성이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어머니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집을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집. 따라합시다. 집. 집.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주의 장막을 집이라고 했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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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라고 했어. 집. 집. 한번 시편 84편 찾아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이 시인은 말하기를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했어. 나는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던 그 추억 있는 사람은 마음에 집이 있어요. 행복해요. 또 이제 결혼해서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아내와 남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늘 이 아담에게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인 것처럼 늘 동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간이 늘 동역자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남편들 잘 들으세요. 혼자 막 일하지 말고 늘 상의하세요. 할렐루야. 아내에게 늘 통보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상의를 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꼭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나 젊을 때는 무조건 내가 막 일해버렸어. 막 밀어붙였어. 그 와이프가 막 낙심이 많이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상의를 해야 돼. 상의를. 통보하지 말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할렐루야. 물어보고. 웃는 분들은 수상하네. 할렐루야. 저건 늘 연합해야 돼. 연합해야 돼. 아멘. 아멘. 밖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옆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죠. 늘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려서 얻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조강지처라 그러죠.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늘 가정을 집을만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남편도 죽고 또 아내도 죽고 혼자 있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해. 자녀가 있을 때 집이야 집. 자녀들을 늘 귀하게 여기고 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보리떡이 돼서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멘. 집이라는 개념은 부모님이 있다면 집이야.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늘 추억을 좋은 것들을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맏아들이 중요해요. 맏며느리가 중요해요. 집안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늘 집을 만들어줘야 돼. 거기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 어제 보니까 광화문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애들 다 데리고 나오고 뭐 돼지가 수풍하는 것처럼 다 엄청나게 정말 미어 터져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또 언제 또 전목사 하신다고 말씀하죠? 10월 9일 수요일이 수요일. 그때도 맞아. 지금요 이제 3년 안에 통일인데 이 어둠의 통일 될 것인가 빛의 통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주사파를 몰아내고 아, 여기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모여야 돼. 영적 싸움 이거는 어떤 그 막 총과 칼로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뭉쳐야 돼. 할렐루야.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번 끝나는 집회가 아니라 전 목사님 집회는 지금 성령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흉내는 낼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모두가 한 보리떡이 돼서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한테 이런 말해요. 질문해요. 퀴즈가 아침에 새벽에 질문할게요. 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방준사님? 비바람을 맞으면서. 아, 훌륭하시네. 이 동네 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어, 아주 훌륭하네요. 내가 청년 물어서 자매한테 물으니까 예지 자매한테 물었지. 예지 어떻게 자라지? 그러니까 예지가 목사님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무럭 맞아 무럭무럭 자는 거. 그런 이제 아주 학생들이 답하는 거고 어른들은 비가 오나 바람 흔들리면 자란다고. 할렐루야. 큰 상록수는요. 큰 나무는 비바람 눈물에 맞으면서 흔들리면 자라는 거.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어떤 이유 꺾이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뿌리가 깊어지는 거지. 제가 저기 요세미티 파크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근처 요세미티 파크 갔는데 거기 쇠카야 나무가 엄청나게 큰데 나는 우리 청년들 전부 다 데리고 미국에 전부 다 집회에 가기를 소망해. 미국에 할렐루야. 근데 요세미티 파크 갔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 빽빽한 나무 5천년 된 나무 3천년 나무 그 나무인데 그 나무는 이 막 미국은 불이 가까이 나 산불이 나도 이 나무는 안 죽어요. 왜 나 안 죽냐? 이 나무 자체에서 케미카 불을 끄는 게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내려가지고 나무 흔들잖아. 근데 그 쇠카이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그루 수천 그루가 같이 있는데 뿌리끼리서부터 붙어 있는 거야. 뿌리끼리. 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한 보리떡이 돼서 이 나라 살리고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온전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광호 목사님의 구애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애야. 주님.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날마다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기드온. 기드온은 300명 용사 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룬 분이 기드온이죠. 할렐루야. 기드온 우리 6장 우리 한번 6장 12절 봐요.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신학대학 다닐 때 저는 항상 연약하고 폐기력 걸려가지고 병든 신학생이었는데 한 번 기도하는데 이 6장 12절이 네마의 말씀으로 확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강한 용사가 됐어요. 강한 용사. 그래서 강한 용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영어로 큰 용사여 마이티 워리어 워리어라고 해서 워리어는 솔저와 달라. 솔저는 그냥 일반 병사지만 워리어는 전쟁하는 강한 용사를 워리어예요. 우리 박준사님은 워리어 따라합시다. 워리어 강한 용사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해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임하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나이별로 쓰지 않고 계절별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정광호 목사님 무대에 서셨는데 야
저 목사님은 더 젊어지시고 막 뒤에 중보기도 하는데 막 기도하니까 내게도 불이 오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불이 내게 와요. 아멘, 아멘. 사모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하나님이 젊어지게 하시고 더 능력을 막 부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셉이는 밑에서 춤춰 자기 할아버지 춤출 자기도 은사 받아가지고 어제는 그저 누구죠? 머리 길게 하신 우리 애국자님 누구죠? 섹스분이요. 안정환. 안정권. 안정권 우리 그분이 이 섹스분 연주하는 자기도 섹스분 연주를 똑같이 하는 거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은사를 받아버렸어. 따라합시다.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비를 맞고. 눈이 오는 곳에 가야. 눈이 오는 곳에 가야. 눈을 맞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야. 능력이 임한다. 이게 우리 신영진 목사님이 늘 하셨어. 우리 제 멘토이신 신영진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를 만드신 신영진 목사님 늘 그 이야기 하셨어. 이태희 목사님 늘 그 말씀 하셨어. 저도 그만. 비가 다시 한번 쉬자. 비가 오는 곳에 가야 비를 맞고 눈이 오는 곳에 가야 눈을 맞고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야 능력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6월 10월 9일 날도 더 능력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능력 받는 역사. 이 마지막 때는 내 정신으로 살면 안 돼. 내 머리 믿고 살면 안 돼. 내 아젠다를 다 버리고 주님께 맡겨야 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의 물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하나님 방향을 인도하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큰 역사. 난 삼손. 하나님 삼손도 하나님 쓰셨죠. 삼손은 그 많은 은사와 능력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거지. 여러분 난 우리 이 마지막 때 삼손은 이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정말 천명을 물리치는 엄청 또 그 나실인이었어. 근데 술집 여자를 좋아해 가지고 늘 술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 16장 1절에 성경학자들은 삼손이 16장 1절에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난 여러분이 큰 은사와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다 거둬가 버려.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정말 틈만 나면 오직 주님 의지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6장 1절 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어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하여 이르기를 새벽에 되건 죽이라 하거늘 그 다음에 3절 시작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성문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문설주와 문빗장 문짝을 확 뜯어가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삼손만 할 수 있어. 엄청난 괴력.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힘을 나라를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큰 힘을 써야 되는데 삼손은 술집에 빠져 기생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이때 삼손이 버림받게 된 거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이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탁신들을 깨부수고 죽이는 블레셋 군대에게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 또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은 그냥 안 계셔요.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셔.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셔. 아멘. 우리 열방 제자교회 안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대시키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 엘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엘림에 뭐가 있었어요? 샘이 12개 있고 그 다음에 70그루의 종류 나와 있고 나는 엘림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일을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크게 확장시키고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림의 12개 샘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70개 종류 넘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사사들이 있어요. 대사사들. 그러나 또 소사사들 있죠. 사사기 10장에 보면 소사사가 있어. 재판만 하고 그냥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죠. 10장 1절 2절 다시 읽어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거주하면서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의 사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놀라. 그다음 또 야일. 그다음 3절 봐봐요. 3절 가지고 야일. 3절 시작.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네. 아멘. 이런 돌라나 또는 야일 이런 사람들은 큰 전쟁은 하지 않았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사, 대사사는 뭘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소사사는 행정을 했어요. 오늘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어요. 삼갈은 성경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사사기 3장 31절. 에우두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브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삼갈 에우 다음에 사사인 삼갈이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 이 블레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호전적인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됐던 이 블레 사람들은 닥쳐내던 사람을 죽이고 까부수는 엄청나게 전쟁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문은 막대기를 가졌어. 소문은 막대기를 가졌으니까 이 당시 소문은 막대기는 약 2m 40cm쯤 되는 이런 막대기 하나를 가졌는데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물리쳤어요? 600명. 막대기를 해서 소문은 막대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광부일까요? 농부일까요? 제 답은 두 번째가 답이야. 농부. 광부일까요? 농부일까요? 농부지. 농부니까 평범한 사람이야. 어디냐는 벗으냐. 평범한 사람인데 이 평범한 삼가를 통해서 한 600명의 이 블레셋군들을 물리치고 온 자기 가정과 그리고 민족을 구하는 역사였어. 나 이런 은혜가 이런 용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나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미련함 속에 주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아침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살아난 힘이었고 또 제가 너무나 간증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3장 31절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 한 구절밖에 없는데 한 구절 더 있어요. 5장 6절에 역사적 배경을 사사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한 구절이 더 있어요. 5장 6절에 5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데 아들 삼갈의 날에 야일의 날에는 배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이 삼갈의 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대로가 텅텅 비어있고 행인들은 소를 했다. 큰 길로는 못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닥쳐서 잡아 죽이니까 이때는 비겁함이 있는 시대야. 뭐 어떤 시대였어요? 비겁함이 있는 시대. 삼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비겁함이 드러날 수 없어. 모두가 다 숨어버리고 그냥 다 숨어버린 시대예요. 거기 심지어 거기도 숨었죠. 누구야? 기드온도 숨었죠. 포도주 틀 밑에서 그냥 거기 타자가는 숨어서 숨을 수밖에 없어. 다 남자들이 전부 다 이때 당시 제일 힘든 게 남자들이야. 싸우자니 뭐가 없어. 힘이 없고 안 싸우자니 막 아이들이 잡혀가고 다 잡혀가. 어제는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나오는데 다 용감한 사람들이야. 용감한 사람들을 프랑스 말로 뭐라 그러죠? 그린핀도라 그러죠. 그린핀도르. 우리 강소영 원사님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그린핀도르인데 용감한 사람들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제 광화문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 모두가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성조기도 들지 못하고 대역기도 못 드는 그런 비겁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 이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가 바로 사사 삼갈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 비겁한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삼갈이야. 삼갈. 이 비겁한 시대에 나타난 한 사람의 삼갈. 삼갈은 분열이라서 자신은 힘이 없어요. 자신은 소문은 막대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럼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삼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비겁함이 드러난 시대. 사사기 5장 6절 다시 읽어봐요. 5장 6절 사사기 5장 6절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너무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말하는 구절이 5장 6절이에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텅텅 비어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모두가 작은 길로 이 뒷길로 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누가 일어났어요? 삼갈. 삼갈. 남이 할 수 없을 때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남이 힘들고 안 할 때 내가 헌신해야 돼. 앞장서야 돼요. 이것이 포런널 선두주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존경해요. 힘든 가운데 주의 음성 따라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내 아는 선배 백석기 선배님은 어머님이 그때 이도간 상태야. 어머니가 지금 선교 파송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어머니가 이도계. 근데 가는 거야. 근데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임종 직전인데 내가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인데 아들아 가라고. 네가 가야 내가 평안하다고. 네가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아들을 가라고. 그걸 선교지로 갔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 그게 위대한 어머니의 죽음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앉아서 쓰러지고 막 좌절하는 게 어머니의 뜻이 아니고 어머니의 뜻은 더 주의 일을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솔길 다닐 거예요? 데리러 갈 거예요? 물어보세요. 집사님 오솔길로 맨날 살다가 끝날 거야? 데리러 갈 거야? 하나님의 데리러 갈 거야. 시온의 데리러 향해서 가야지. 시온의 데리러 수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니 죽게 힘을 얻고 그런 사람은 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른비를 만난다고 했어. 85장 5절 찾아봐요. 84편 5절 10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송사님 나오는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84편 5절 시작.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다. 때로 주의 일을 행할 때 힘들 때마다 눈물골짜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이 샘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른비 하나님이 파종할 때 비를 준다는 거지. 야, 여러분 정말 카이로스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인데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하나님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 돕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속 꿈으로 환상으로 삶 속에 말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번 들어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주님이 만지작만지작 하셔.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 쓰시려고. 아멘. 이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된 자를 쓰셔. 아멘. 준비 안 되면 못 쓴다니까.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좋은 대학 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다니까. 아멘. 요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엉청망청 헤매고 있어. 막 동성년이 빠지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준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사삼가리 할 때마다 비겁한 시대였어. 또 하나 두 번째는 반복되는 죄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삼가리 사사시대였어요. 반복되는 죄악의 시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는 거야. 아멘.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복되는 죄들을 강력히 끊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 중세 시대부터 계속 반복되는 죄를 이렇게 대죄라고 그랬죠. 이제 일곱 가지 대죄 데드리 신. 세븐 데드리 신 또는 캐피탈 신이라고 그래. 캐피탈이 뭐죠? 캐피탈이 영어로 수도. 그러니까 또 수도란 말 들지만 큰이란 뜻이에요. 큰 죄, 또 치명적인 죄. 알았어, 치명적인 죄. 치명적인 죄. 그다음에 캐피탈 씨, 큰 죄. 이런 세븐 데드리 씨인 세븐 이것을 중세 시대부터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일곱 가지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것을 연구 학문적으로 제가 켈빈에서 이 세븐 데드리 감옥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세븐 데드리 씨인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이런 일곱 가지예요. 제가 첫 번째 교만. 따라서 교만. 교만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세븐 데드리스 이 일곱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어. 우리 내 안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걸 말미암아 죄의 오염이 있어 우리예요. 죄.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는 죄가 있어. 죄가 있어. 이런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 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놓치면 자녀들 망합니다. 아멘. 부모가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자녀가 예배 현장으로 사회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오히려 자녀의 길을 막어. 부모가 막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정말 정말 앞장서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 아멘. 자, 교만, 프라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죄가 교만도 있지만 질투. 질투가 엠비라고 그러죠. 엠비. 질투. 우리 인간에게는 질투가 있어요. 질투가.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벨과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뭐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 현장에 죽였어. 네. 뭐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질투 때문에 죽은 거야. 예배 현장에서. 난 여러분이 정말 이 질투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아멘. 질투의 영인 사람 그 망가뜨려. 이걸 경계해야 돼. 마지막 시대 질투를 완전히 죽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다음에 또 게으름. 슬롯이라고 그러죠. 슬롯.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 슬롯. 이 슬롯. 게으름. 이 게으름이 있으면 완전히 이 모든 죄가 다 들어와요. 캡탈 씬 이 하나의 이 교만이 들어오면 다 들어와. 질투가 들어오면 다 들어와. 게으름이 들어오면 다 들어와요. 게으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다 하잖아. 게으름 이 부지런 새벽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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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네 번째 분노. 레스라고 그러죠. 레스. 분노. 이 분노도 모든 죄가 다 들어오는 큰 죄야. 대죄. 이렇게 캡스탈 씬이에요.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여러분 다스리길 바랍니다. 아멘.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변에 이렇게 분노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변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다 망가져. 분노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 다 망가져. 사단이 역사해. 사단이 역사. 아멘. 늘마다 여러분이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중요한 것은 탐욕. 그리드라고 그러죠. 탐욕, 그리드. 탐욕, 욕심, 탐욕. 이 탐욕을 죽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탐심. 그루톤이라고 그러죠. 탐심. 뭘 막 먹는 거 탐심. 탐심. 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죄예요. 식당에 가서 반찬이나 뭐 음식이 나오면 네 명이 앉아 있으면 꼭 n분의 1로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돼. 식당에 가서 이렇게 뭘 반찬하면 4분의 1만 먹으라고. 할렐루야. 네 명이면 두 명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2분의 1만.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그냥 다 먹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걸 아주 무식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조절하기를 바랍니다. 탐식. 아멘. 탐식. 저도 이번에 해결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막 먹는 거 유죄야. 항상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정욕 일곱 번째 죄가 정욕 러스트라고 그러죠. 정욕 어떤 그 음란함 이런 것들은 큰 죄니까 항상 여러분 여자를 돌보듯이 해야 돼. 할렐루야. 남자를 돌보듯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뭐 영화배우를 상상하면서 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헛방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으로. True contentment comes from Jesus Christ. True contentment. 진정한 만족은 예수로 나오니까. 아멘. 예수 놓쳐버리면 이런 죄들이 스멀스멀 나온다니까. 우리 심령에서 교만, 질투, 게으름, 분노, 탐욕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만이 내 안에 채워줄 수 있도록. 아멘. 나이가 들수록 그 저기 이엠 바운주 목사님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그래도 힘 있으니까 늘 기도하지만 나이가 들면 바람이 불면 막 춥고 막 그러잖아요. 연약해지니까 더 기도하셔서 정말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술의 전쟁에서 지면 안 돼. 아, 나는 나이가 많아 힘들어 나는 못해 잃어버리면 전 진다니까.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한다고 열심히 갈렙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갈렙의 힘을 주시옵소서. 갈렙의 힘을 주시옵소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정탐할 때 40살에 내가 정탐을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하오니 헤브론 땅을 주시옵소서. 저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저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나는 전광훈 사님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북녘 땅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직 북녘 땅의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3년을 하겠다 그 의지 얼마나 가 또 백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자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 이런 목표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사삼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비겁함이 있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죄가 이스라엘이 항상 그들이 죄를 져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심판받은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면 축복이 와요. 축복이 오면 이 축복 속에서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난 오늘 시간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따라 축복을 관리하자. 축복을 관리하는 게 뭐예요? 이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면 이 축복이 떠떠불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축복을 잘 관리해요. 이스라엘 이걸 축복을 관리를 못했어요. 평안할 때 평안한 건 좋아요. 웰빙은 좋아요. 평안은 좋은데 웰빙은 좋지만 웰빙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 에벨을 놓쳐버려. 아멘. 주의 사명을 놓쳐버려. 아멘. 난 그 평안을 왜 주셨는가?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비겁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누구를 불렀어요? 사사 삼갈을 불렀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같이 시작. 에우두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우리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장된 군인들 6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걸 했어요. 왜 했을까? 첫 번째,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들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첫 번째 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깨어 있었어요. 이 사람 첫 번째 깨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정말 비겁한 시대, 모두가 좌절한 시대에 다른 거는 깨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30절 읽어봐요.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에우사사가 이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몇 년간 평온했다고요? 8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80년 동안 에리어스 80년 동안 평안했다. 평안한 시대에 모두가 다 깨어있지 못한 거. 국방도 게을리하고 그리고 평안한 시대에 에베도 게을리하고 평안. 그러면서 대적이 찾아온 거지. 그런데 다 삼가는 깨어있어. 이 평안한 시대에 깨어있다니까. 나는 여러분 평안한 시대에 깨어있기가 쉽지. 고난이 오면 깨어나지만 고난이 없고 편하며 인간이 이 죄에 빠지고 헤매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내요. 아멘. 스스로 광야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곳이 광야예요. 주님과 나와 홀로 단독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원 수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깨어있어. 사사삼가는 이런 비겁한 시대에 이 편한 시대에 깨어있다고 했어.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 25장에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사장의 종말을 말하고 25장에서 슬기로운 다 처녀를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25장 4절 말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자는 누군가? 깨어있는 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예, 여러분 정말 이 기름을 등과 함께, 등은 뭐예요? 신앙의 형식이죠. 신앙의 어떤 형식이죠. 그 형식도 예배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안 돼.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등이 있고 기름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 시간을 다 소화하기가 힘든데 아내가 나를 말리는데 근데도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견디고 견디더라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정말 등과 기름 있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강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비유에 이 열처녀 비유의 가장 핵심은 13절,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그 때와 그 시를 말하면서 몇월 며칠 날 어디 오라고 막 그러고 막 방하게 만들어요. 막 이 잘못된 막 계시론을 말해가지고 막 삶을 막 어떤 삶을 등져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학교도 안 가버리지. 지금 정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막 도매급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반드시 정말 복음적이고 밸런스가 균형이 있는 신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너무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 되고 끝나면 안 돼. 미국에는 너무 목사님 되고 중간중간에 목사님들 공부가 또 시켜야 그래야 돼요. 목사 돼서 된 게 아니라 목사 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고 늘 끼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 할렐루야. 아, 네. 스펙트럼도 넓어야 돼.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졸업학교가 풀러 신학교인데요. 풀러 신학교인데 이 학교를 볼 때 보수에서 보면 이건 자유주의가 되고 이 자유에서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학교는 너무나 좋은 학교인데 아주 보수에서 여기를 보면 이게 자유롭게 보여 자유주의 신학처럼 보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면 보수로 보이는데 나는 여러분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 여러분이 존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내가 이것이다 막 강조해버리면 다른 것들이 또 깨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종말론을 잘 다루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어야 돼. 성령님과 늘 도하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이마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멘. 왕의 행진을 준비하는 뭐 신부 단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용사의 사사 한가리 쓰임 받게 된 것은 깨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했어. 은혜를 구하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음과 말씀을 통해 깨어 있음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그래서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물어봅시다.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이지. 도 죽일 수가 없지. 근데 이 상대방이 쓰는 칼보다 내가 쓰는 막대기를 더 잘 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준다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 아멘. 은혜 받으면 모든 일이 쉬워요. 아멘. 이 큰 예배당을 또 저 성교관까지 다 정리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랑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다니면서 다 정리하시고 헌신하더라고요. 재정부들 보니까 재정부들도 예배 끝나면 거의 9시까지 즐겁게 한 번도 재정부가 짜증나게 한 적은 없어. 그걸 다 나는 숫자만 봐도 나는 머리 아픈데 그 숫자 다 정리하는 거 보면 은혜 받으니까 즐겁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 거리 나가 전도하는 거 전 세계 광장에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 나가는 거 이거 한번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자기들 자녀들이 다 일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 너무너무 감사해.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쉽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쉽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해요. 은혜를 카리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 은혜를 받은 은사가 임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막 부어주세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은사만 사모하면 이 사람이 양신 역사예요. 은혜 받아서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정말 은혜가 막 임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맺은 사람에게 은사가 막 임해버리면 그 사람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난 여러분이 이 삼가는 단순히 그냥 막대기 하나 든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의 내용을 알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옛날보다 더 큰 능력을 줬어. 오히려 칼 들고 갔으면 교만해가지고 내가 저걸 읽어서 칼 들고 칼 들고 가다 죽을지 몰라. 근데 막대기를 들고 나는 정말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했던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런즉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이중 은혜라고 했어요. 이중 은혜. 첫 번째 저스티파잉. 저스티파잉 그레이스. 이중 은혜. 칭의의 은혜. 따라서 칭의의 은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의해. 아, 네. 그 다음에 sanctifying grace. 이 성화의 은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 산을 넣고 강을 넣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성화의 은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걸 전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의 세례가 강력히 임하며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을 감당할 때 부어주는 각종 은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믿게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이 칭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삼가래기는 정말 삼가래기는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인데 이 소문을 막대기 나고 600명을 이긴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10월 9일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될 수 있도록 카리스마가 돼서 지금 전 세계 은사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돼버렸어. 그냥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목사님들이 다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 목사님 말씀한 걸 조직하라는 거죠. 조직이 정말 필요한데 이라가 만들어 이라. 따라서 이라. 이라가 뭐예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리바이벌리스트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것을 국제 부흥사. 부흥사 연합회. 이 연합회 회장이 저예요. 누구예요? 저예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덴마크 네덜란드의 우리 좌한 목사 지난번에 오셨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신데 이분은 학자적이면서도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엄청 집안이 30명이 목사님 선교사시고 엄청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축복하셨어. 센터 가보니까 엄청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좌한 목사님 또 노르웨이의 폴 이바 목사님 아 그분은 얼마나 영이 맑은지 애연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 진짜 그대로 돼 그대로 돼 그대로 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이 플로시나의 동기인 홍콩의 게리 목사님이 지금 홍콩 전도를 쌓았다니까. 홍콩 전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역사. 저 우간다에 지금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의 수제자인 우리 저기 일라이자 목사 오셨는데 Pastor Elijah, thank you for coming here. Hallelujah. You are a member of IRA. Hallelujah. Okay, aren't you? Yeah, you are International Revivalist Association. 이라, 할렐루야. 저기 이 일라이자 목사님은 여기 이제 한국 끝나면 바로 이스라엘 가신대. 할렐루야. 영국 가신대. 불 받으면 전 세계를 가게 만들어. 할렐루야. 아멘. 여기 백준사님도 전 세계 가게 생겼어. 아멘. 요즘 영어가 터졌어.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냥 엘리야 목사님 자기 이 에스코트 해야 되는데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저기 행진까지 간다니까 잠들가. 아 이거 주여, 할렐루야. 대단한 지도자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결론이에요. 결론. 어디까지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삼갈이 쓰임받게 하나님 용사로 쓰임받게 된 것은 첫째 뭐였다? 깨어있었다고. 깨어있었어요. 모두가 평온한 시대에 80년 동안 평온한 시대에 거기서 준비라. 전쟁을 준비하고 80년 평온했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저 여러분 재능은 재능. 재능이 자신의 재능을 재능을 주 앞에 드린 사람이. 난 여러분 소문은 막대기 그에게 소문은 막대기 있었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 탁월하기 바라면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맥시마이즈라는 단어예요. 맥시마이즈. 그래서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즈. 자신을 극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 작은 것 크든지 은사를 주셨어. 그 은사를 여러분이 갈고 닦고 준비를 하셔야 돼. 사업도 은사예요. 사업도 은사고 모두 다 은사예요.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예요. 저는 전도가 제 은사예요. 저는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불받고 나서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길거리에 가면 행복해. 그리고 길에서 죽기를 소망해요. 전도하다가. 영혼들이 다 불쌍한 거야.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예수 재림 앞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렇죠. 저는 양복이 짝짝이 많다고. 전도 가서 양복이 없어. 누굴 줘버려 그냥. 양복이 없어. 와이프한테 맨날 야단만 칠칠만 타고. 근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달려갈 사람은 다른 거에 매일 수가 없어요. 군사람 모입된 자는 생활에 매이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양복이 없으면 어떻게 어때? 짝짝이면 어때? 여러분 줄로에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잠을 잘 때는 잘 때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습관을 잘 정리해서 달려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작은 재능을 소문은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를 주 앞에 드렸다니까. 이 막대기가 어떻게 600명의 칼을 600개 칼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재능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역사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을 봐봐요. 16장 16장 13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 영재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16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이 다윗에게. 그렇다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다윗은 주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물맷돌을 늘 가지고 이 목동으로서 이 곰이나 사자가 오며 이 해가지고 이 물매를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물매에서 던져서 이 사자를 쫓고 곰을 쫓는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다. 자신의 주신 작은 재능을 반복하니까 결국 17장에 블레셋의 장수인 누구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음에 작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고 닦고 준비하고 준비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재능을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말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니라. 할렐루야. 블레셋의 그 적장 골리앗 앞에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손에 물맷돌을 가지고 같은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다섯 개를. 어떤 사람은 다섯 개가 아니라 열 개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은사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7장 40절 잊지 마십시다. 기름 부음 받았다면 여러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열하게 준비하세요. 아멘. 우리 에녹 간사는 군대 갔을 때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그런데 거기가 찬송을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기타를 보내라 음악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타를 세고비아 악기 좀 낙원장 가서 33만 원짜리에서 근데 이 가난한 목사에게 33만 원 큰 돈 다 털어가지고 이 기타를 준비해서 군대를 보냈다니까. 그것도 케이스를 전부를 왜냐면 군대는 이동하니까 그래서 보냈더니 이 에녹 간사가 그 군대에서 기타를 치면 힘들 때마다 기타를 해안 경비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타 치면서 이 찬양 은사가 임해버렸어. 요즘에 얼마나 찬양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용서를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몇 장 몇 절? 16장 13절에 기름 부으심을 놓치지 말고 그 기름 부으심을 현장으로 이끌어 가야 돼. 17장 40절 물맷돌 다섯 개를 준비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그리고 나서 몇 절이 나오네요? 머리를 까보신 그 다음에 49절 봐요. 49절
17장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 가지고 물매를 던져 무슨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주사파 세력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재능들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두의 리더로 들어가야 돼. 젊은이들의 부지런히 키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전략을 준비해. 전략을. 어제 전 목사님이 간사들을 10명을 세우더라고. 유능한 간사들. 그래서 정말 천만 조직을 한다. 조직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 역시 전 목사님이야. 대단하시, 대단하시. 맞아, 그래요. 그래서 전략을 짜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딸 메리가 어릴 때 5살쯤 됐을 거예요. 그죠? 저도 바쁘죠. 와이프는 다운타운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근데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한인타운에 맡겼어. 유치원에 맡겼어. 프리스쿨인가요? 맡겼어. 근데 애가 점심 먹을 시간에 이렇게 거기서 핫도그를 주셨나 봐. 근데 핫도그 절반을 쪼개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핫도그 절반을 쪼개가지고 오후에 내가 데려갔는데 이 핫도그 절반 지금도 생각나요. 이 핫도그가 빵인데 그 안에는 이렇게 노란 뭐죠? 노란 뭐 소스가 들어있어. 정확하게 말라있는 거기 가운데는 소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살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대디 이거 먹으라고 아빠 먹으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가 아침마다 밥도 못 먹고 엄마도 밥도 못 먹고 고생하시는데 이걸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안 먹고 이거 먹으라고 아빠. 내가 그 자리에서 막 붕했다니까 뭐 펑펑 울었다니까 설교 한 편이 아니라 메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딸은 내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이 내 딸을 축복해달라고. 내 딸의 축복이 이 딸은 주의 종임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자 안에서 붕했대. 축복기도 했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정말 작은 드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드림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7장 13절에 기름 부심이 이제 사무엘 17장 40절에 물밀도 다섯을 준비하고 그 전쟁이 49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을 맺어요. 삼갈의 이야기는 오늘 삼갈의 이야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삼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정말 예수님은 깨어 늘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늘 교제하며 은혜를 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드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예수의 길을 예수의 제자로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10월은 우리가 10월의 표가 뭐예요? 감사의 달. 감사의 달. 9월은 뭐예요? 감사로 기적을 만들. 할렐루야. 참 똑똑하시네요. 그 다음에 사역 중점은 우리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집중합니다. 11월, 10월 달은 탈북자. 그리고 11월 달은 외국 노동자를 위해서 집중하는데 중점 사역은 우리가 탈북자. 얼마 전에 그렇게 탈북자 그 회장님이 나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에 와서 더 행복하지 않대요. 한국에 와서 더 행복하지 않대요. 너무나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한국에 낙원이라고 행복하다고 왔는데 그 목숨 걸고 가족도 다 버리고 다 왔는데 한국에도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탈북자의 손을 잡아줘야 돼. 이루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울 때 돈도 줘야 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주는 한국 교회가 되었죠. 아멘. 아멘. 지성호 의원이 그랬죠. 탈북자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랬어. 먼저 온 통일. 우리 청년들이 지금 탈북자 스토리를 가지고 연극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영화도 만들어질 거예요.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11월 10월 20일 날 우리 내 친구인 우리 스승 목사님인 이호모 목사님이 목회하던 인천 순위 감내교회 스승 목사님 제가 민족복음화 학교 다닐 때 이호모 목사님이 저희 스승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이 선목 목사인데 선한 목자 선목 목사님인데 또 미국에서 만나 친구가 됐어. 그래서 인천 순위감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선목 목사님이 10월 20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가을 집회합니다. 탈북자 이루어하면서 함께 가을 전도자 집회하니까 준비 많이 하시고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 탈북자 한 분 한 분들은 통일의 선교사들이야. 통일의 선교사들. 그들이 바로 울밀툴들이야. 그들이 정말 깨워서 어제도 박상학 대표님 거기 현장에서 만났는데 위로가 너무나 눈물 나더라고. 그분들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그들의 힘을 주고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위로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뜻깊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절 이번 주제인데요. 10월 20일 날 우리가 탈북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 10월 주제가 60장 1절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아멘. 헨델의 메시아의 서곡에 바로 저 말이 나오죠. 헨델이 이사야 60장 가지고 40장 가지고 헨델의 메시아의 메시아를 만들어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번 10월에 정말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는 정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휴전선 근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이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쉽지 않지. 눈물 나죠. 힘들죠. 보지가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가장 고통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목사님들의 고통이야. 십자가야 십자가. 교회가 목사님들의 영광이지.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탈북자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540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우리 탈북자들을 여기 바로 옆에 파주 문산 우리 바로 교회 주변에 탈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번에 많은 탈북자들이 오시고 우리 선교 비전센터 지어지며 탈북자들도 많이 사시고 제가 탈북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탈북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분들의 문화도 이해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해. 누가 탈북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탈북자께서 탈북자를 해야 돼. 탈북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자, 뭔 말은 이해됐었어요? 아멘. 우리 방준사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탈북자를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아멘. 그분들의 마음과 삶을 이해를 못한다고. 이번에 연극을 지금 만드는데 천하간사님 만들어가는데 지금 탈북자 그 스토리를 여러 모으는데 그분들의 삶은 정말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루어할 수 있도록 탈북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12명의 탈북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이제 파주에 우리가 지금 탈북 교회를 하나 세우잖아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540장 같이 찾아봐요.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법의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평음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정광 목사님 이끄시는 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가 광장 집회가 전 세계로 지금 소문 나가지고 많은 사역자들이 배우려고 하고 불 받기 원해요. 불을 받은 사람은 현장 가기로 원해. 근데 어제 일라이자 목사님이 같이 그 본부서 갔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머리를 내밀더라고. 와, 근데 저 목사님이 그 바쁜 중에도 기도를 해주는데 영상을 찍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지금 전 세계 사역자들이 정말 불 받고 전 세계 예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사들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라 이 인터내셔널 리바이벌리스트 어소시에이션 이라가 또 여기 비전센터가 이제 세워지며 여기 방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 선교사님 오시고 또 가실 수 있도록. 어제도 필리핀 마뉴엘 목사님과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마뉴엘 목사님이 필리핀에는 엄청난 이단들도 많고 잘못된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학자적인 부흥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배우고 또 이 영성이 지성화된 그런 균형 있는 목사님 많이 필요한데 패스터 빌리가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필리핀에 많은 끼워 그러면 영어가 다 되니까 이분도 훈련돼가지고 유럽을 보내고 전 세계를 끼울 수 있도록 잠자는 유럽을 끼우고 또 미국을 끼우고 끼우도록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게 바랍니다. 시골의 중점사역은 탈북자들 한 3만 명도 계신데 그중에 그 단체장들 리더들 다 불러 모아서 기도하고 파주에 방산 씨가 알아보고 있는데 탈북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사역자분이 예배드리고 탈북자 이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질 때 아버지 쏟아질 때 제단에 불이 쏟아진다 했사니 불받을지어다 불받을지어다 불받을지어다. 어제도 10월 3일 아버지 광화문에 불이 임한 것처럼 여호와여 많은 젊은이들이 또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멋진 아버지 축제 예배 광화문 축제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도 또 10월 9일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10월 9일날 불이 더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불이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곱 가지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여 떠날지어다 일곱 가지 대들이 쓰니 치명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죄들이 떠나 이 민족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이 임하여 도와주십시오. 오라 삼발라리 하라바세 아버지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가 은사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은사가 될지어다 카리스가 카리스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다윗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물맷돌 가지고 아버지 사자와 곰을 끊임없이 반복 끊임없이 반복 아버지 외치고 외칠 때 아버지가 여호와여 아버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나라 스멀스멀 올라왔던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 박헌영 이후로 아버지라는 이어 박헌영 이후로 왔던 이 아버지 주사파 세력 박헌영 후예들 김일성 후예들 이 주사파 세력 아버지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By the name of Jesus, by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화문의 불이 아버지 전 세계 광장을 아버지 태울 수 있도록 전 세계 광장 태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능력이 말지어다, 권능이 말지어다. 새벽에 늘 나와 기도하는 귀한 종들 더 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3만 명의 탈북 많은 탈북자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탈북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버지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와서 아버지 행복하지 않다고 이곳에 와서 외롭다고 이곳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예수 만나며 대한민국 행복하다 했사오니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예수 없는 것은 지옥이라 했사오니 예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행복하다 했사오니 북한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가 돌진할 수 있도록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전 세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남한의 아버지의 재자본과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라님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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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많은 아버지라님이요 여호와여 아버지에서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삼달라리아 라바 삼달라리아 아버지 북한의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하나 되어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라 삼달라리아 라바 주여 아버지 추수 때 조는 자는 게으른 자라 있사오니 아버지 어찌하여도 게으르냐 아버지 부모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부모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작은 것을 헌신하는 작은 것을 헌신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세요. 축복이 주세요. 부모님의 뒷기도, 아버지 부모님들의 뒷기도 오늘도 새벽마다 아버지 사모의 뒷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이상 우리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 기현이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기현이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드세요. 은준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제자 아버지 아버지라님이요 아버지라님이 개미 청년다 3기 많은 아이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아버지 종들을 선택해서 사사들을 선택해서 아버지라님이요 가난한 정숙들을 이기며 아버지라님이요 아버지라님이요 가난한 땅을 아버지는 지키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삼손의 힘이 삼손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삼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여 비겁한 시대가 비겁한 시대 아버지라님은 정말로 여호와의 비겁한 시대 상황률로 살아가는 그런 의리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 이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 시간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분 함은 안수해 주시고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동인을 주세요. 새벽 부흥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새벽 부흥회를 축복해 주세요. 역사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며 신방하며 나갈 때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능력이 임할지어다